안녕하십니까, MC 땜빵입니다. 오늘 축구를 시작하나 봐요. 베트남전. 하나하나 추첨으로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진행 예정인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쪽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전 화이팅 팀 때문에 알게 됐고요. 시리 남자님, 저희 딸이 들어오고 싶은데 안 들어와진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저기 게시물에 글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증상을 잘 써주시면 저희가 상의해가지고 문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글씨를 쓸수 있어요. 글을. 그러니까 글을 잘 써주시고요. 이제 된대요? 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섬 생활을 주제로 제가 거꾸로 퀴즈 2개, 똑바로 퀴즈 2개, 그리고 동이율 4개, 키워드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수험들 잘 하시니까. 자, 똑바로 퀴즈, 거꾸로 퀴즈, 똑바로 퀴즈, 거꾸로 퀴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땜빵 라이브 MC 땜빵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똑바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지역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1번 비진도, 2번 사량도, 3번 금일도. 빠르게 고르셔야 됩니다. 똑바로 퀴즈예요. 와, 답변을 못 누르신 분이 계세요.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 공개는 비진도 19.6%, 사량도 19.6%, 금일도 60.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결과는요, 금일도입니다. 금일도는 전남 완도군에 속해 있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섬이. 사람도 많이 살아요. 금이 읍이라고, 읍으로 되어 있고요. 비진도와 사량도는 경남 통영시에, 사량도는 사량면이고요. 비진도는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비진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비진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본섬이 있고, 조그만한 밑에 또 섬이 있는데, 그두 개가 아주 가느다란 그 백사장 길로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남쪽에 있는 섬의 뭐라고 하죠? 등산로? 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품은 몇 개인가요? 라고 우후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오늘 상품은 9장 드리고 2장은 마지막 문제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그리님, 저는 못 들어본 곳이 많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땡그리님이 다녀오셨을 법한 데가 한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채점하고 다음 문제, 거꾸로 문제 가겠습니다. 거꾸로 문제 준비하시고요. 17초예요. 좀 짧습니다. 빠르게 문제 나오자마자 잘 생각하시고 거꾸로 퀴즈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150명급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빠르게 누르셔야 돼요. 17초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없네, 없네. 결과는 이렇게. 틀리다. 56.4%. 맞다. 43.6% 이렇게 하셨는데요. 채점 마치겠습니다. 2025년 개항이죠?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 1200m, 폭 36m로 건설되며 50인용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그래요. 활주로 길이도 좀 더, 길게 하고 폭도 더 크게 해서 80명까지 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거꾸로예요. 거꾸로. 거꾸로 퀴즈. 똑바로 거꾸로, 똑바로 거꾸로. 이제 똑바로 퀴즈 나갑니다. 마이웨이님, 네, 함정이 있었죠? 150명은 소형 항공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보통 이제 활주로 길이가, 3,000m 정도가 넘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있는 것들도. 그러면 막 대형 비행기도 뛸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점수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퀴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퀴즈. 자, 긴장하시고, 이번은 10초만 드릴게요. 10초. 굉장히 짧습니다. 빨리 찍어야 돼요. 똑바로 퀴즈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객관식이니까요. 하나 빨리 푸시면 돼요. 자, 문제 드립니다. 똑바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은 제주도, 강화도, 거제도, 영종도. 빨리 누르세요. 못 누르신 분이 좀 계세요.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요. 제주도는 빼야 되는데, 제주도로 괜히 넣었네. 그죠? 이렇게 좀 실수를 해요.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물론 제주도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없고요. 강화도 25.5%, 거제도 68.6%, 영종도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채점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기준으로 69만
7천 얼마예요. 그래서 거의 70만 명, 거제는 23만 4천 명 정도, 영종도는 11만 4천 명, 강화도가 7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인구가 많습니다. 문제가 안 나왔어요, 마이웨이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다른 걸 버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이웨이님, 지금 문제가 계속 안 나왔나요? 지금 처음 안 나왔나요? 나중에 다시 그 참여 기종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했고요. 마이웨이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독립 문제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폰인지 아이폰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좀 꼬인 걸 수도 있고 저희 서버 쪽에 접속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안 되시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뭐 댓글 입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나갔다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시면 그걸 캡처했다가 저희 쪽에 그 땡방 라이브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웨이님 다시 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거꾸로 퀴즈 들어갑니다. 거꾸로 퀴즈.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만한데 모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퀴즈 갑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섬이 많긴 많죠. 북한 빼고 남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와, 전체가 다 입력을 하셨어요. 전체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입력하셨네요. 아, 마이언님 문제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문제가 안 나오면, 나갔다 다시 살짝 들락달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은 O가 47.4%, X가 52.6%. 반반이네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섬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고요. 3,348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아, 무인도 말고 유인도만 하더라도 약 39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보니까 이 3,348개를 매주 한 곳씩만 가도 평생 가야 될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드렸고요. 이제 4개의 퀴즈가 끝났고 동률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률 게임. 자, 미리 보기 할까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간다면 가장 가고 싶은 섬은?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섬.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섬. 자,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 비행기장,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공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대요. 흑산도는 남해에 있고요. 백령도는 서해에 있고, 울릉도는 동해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의어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간다면 가장 가고 싶은 섬은 1번 흑산도, 2번 백령도, 3번 울릉도.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해 주세요. 네, 저자사님 오늘도 20%예요. 따로 안내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네, 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어디 흑산도? 저 흑산도를 가본 적 없는데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백령도, 울릉도 이렇게 있습니다. 울릉도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대전 화이트2님, 역시 울릉도 가장 먼 곳, 그리고 동해안 최고.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 가장 먼 곳은 네, 흑산도겠죠? 흑산도? 더멀것 같은데, 울릉도보다? 아, 우우님, 흑산도 예전 1박 2일에 갔던 곳이라고요? 네, 좋으셨나요? 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웨이님, 울릉도. 네. 근데 이제 이게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 보여주세요. 흑산도 12.1%, 백령도 39.7%, 울릉도 48.2%. 울릉도가 많지만 아주 압도적이진 않아요. 백령도도 꽤 많고요. 백령도도 굉장히 예쁜 백사장이 있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잘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울릉도는 울릉도대로 다녀오신 분이 또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 대전 화이팅톤이 육지와 바다 기준. 네, 알겠습니다. 아, 자자자님, 오늘 또 0.1% 못 받는 경우는 없길 바라며. 아, 언제 한번 그러셨나 보네요. 네, 저도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통계를 한번 봐볼까요?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와, 차이가 좀 있네요. 남성분들은, 백령도가 좀더 많고요. 여성분들은 울릉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울릉도에 대한 뭐, 이런 재미있는 좋은 비디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방송에 소개가 많이 되고, 그 연령별로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연령별로. 와, 10대 세분 들어오셨어요. 싹 갈렸어요. 세 분이.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율로 가볼까요? 두 번째 동의율 문제 공개합니다. 섬으로 여행을 간다면 다음 중 가장 해보고 싶은 것 하나만 한다면 1번 바다멍, 2번 낚시, 3번 맛집 투어. 대전 화이팅 두님, 10대 화이팅. 네, 그렇죠. 10대가 우리 미래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섬으로 여행을 간다면 다음 중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1번 바다멍, 2번 낚시, 3번 맛집 투어. 의견을 선택해 주시고 동의율을 입력해 주세요. 잠깐만요. 동의율 안 떠요? 아, 동의율 문제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취소하고요. 동의율 입력을 안 해놨네요. 방송 사고였습니다. 방송 사고가 아니라 땡방 사고입니다. 땡방 사고.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 동의율은 괜찮은지 확인하고요. 다 확인했고 미처 제가 확인을 다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다시 가겠습니다. 동유리입니다. 섬으로 여행을 간다면 다음 중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1번 바다멍, 2번 낚시, 3번 맛집 투어.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유를 입력해 주세요. 잔디님 감사합니다. 신고 덕분에 잘 붙었습니다. 대전 화이팅 투님도 퍼센트 안 나옴. 네.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둘러서 입력해 주시고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멍 51.7%, 낚시 17.9%, 맛집 투어 30.4%. 네, 뭐 낚시는 뭐라고 하죠? 매니아층이 있으실 것 같고요. 바다멍하고 맛집 투어는 육지에 산다면 가면 꼭 해보고 싶은 뭐 크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웨이님, 오, 19%, 19%뭐 하셨는데 낚시 하셨어요, 마이웨이님? 막 낚시? 그러면 딱 맞는데요. 대전 화이트님 바다에서 회도 좋은데, 그래도 바다멍 좋지요. 불멍과 또 다른 의미. 네, 바다멍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노을이 이렇게 비칠 때, 이렇게 석양 바라보면서 바다 보는 것도 좋고요. 자자자님, 1번 45% 하셨는데, 정답범이 들어오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이웨이님, 1번 32%. 와, 0.3%로 걸려서, 네, 점수를 받으셨네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웨이님, 바다멍 32%. 바다멍 32%. 네, 마이웨이님, 바다멍 32%니까, 거의 간당간당 0.3%가 아니고 점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점수가 살짝 벗어나서 없고요. 남성분들이 더 바다멍을 더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되셨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하면 바다멍은 작고 낚시와 맛집 투어가 더 많네요. 낚시를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 가서 좀 색다르게 해보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데이터입니다. 연령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바다멍이 많아요. 자,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고요. 대전 화이팅 투님 망했대요. 옆에서 다들 다음 동의율 대박 나기를. 마유에이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잘 생각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키워드. 국내를 막론하고 외국 섬도 돼요. 내 인생에 가장 특별한 섬은 주관식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30점 드려요. 30점. 입력 안 하면 손해입니다. 제주도, 독도, 가거도, 남이섬, 괌, 육지도, 하와이, 백령도, 영종도, 홍콩섬. 더 입력하셔야겠죠? 한우섬은 어딜까요? 한우섬? 네. 10초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입력해 주세요. 홍콩섬. 삽시도. 티켓도 나왔고요. 네. 자, 점수 드리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율. 세 번째 동의율입니다. 세 번째 동의율은요. 한 달간 섬 생활을 한다면 어떤 분도를 일주하시겠습니까? 덕적군도. 섬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무인도까지 하면 몇십 개씩 갈려 있어요. 흑산군도, 투자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을까요? 축차는 아닌데. 추자군도인데요. 추자군도, 그 다음에 흑산군도, 덕적군도 있는데, 추자군도는 제주도에 속해 있는 군도이고요. 흑산군도는 남해안에 있는, 덕적군도는 이쪽 그 경기도에 있잖아요. 인천시 옹진군 덕적군도.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뭐 가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그 동요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리입니다. 한 달간 선생활을 한다면 어디에 살아보시겠습니까? 1번 덕적군도, 2번 흑산군도, 3번 추자군도.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유를 입력하세요. 자자자님, 인천 가까운 곳이 짱. 아, 인천에서. 인천 그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예, 덕적군도로 가죠. 자, 다들 입력해주고 계신데 제가 1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덕적군도, 흑산군도, 추자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면서 한번 다녀와야 할것 같네요. 네. 동요를 맞추시는 거, 동요를 얼마씩 하셨어요? 동요를 얼마씩 하셨을까요? 대전 화이팅토님, 이전 분 14초로 나오다가 누르면 10초로 변경, 사전에 초는 안 나와도 좋을 듯 합니다.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거는 이제 몇 분, 몇 초였다가 제가 10초 드립니다. 그럼 10초로 갑자기 뚝 떨어지죠? 네. 아. 분일 때는 초가 안 나와도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예,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도록 할까요? 답변. 궁금하시죠? 답변. 덕적군도 19%, 흑산군도 20.7%, 추자군도 60.3%예요. 추자군도가 제주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남해에 있고 멀리 있어서, 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흑산군도도 멀리 있긴 한데요. 남성, 여성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연령대별로는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웨이님 3번에 22번을 하셨다고요? 3번에 22면 점수가 없네요. 마이웨이님 오늘 코코보아님. 초유님 오늘 언제 시작하셨나요? 8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녁 시간은 무조건 8시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초유님.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미리 못 보신 것 같아요. 초대 응하셔도 됩니다. 8시에 와주세요. 자, 그렇게 점수를 드렸고요. 마지막 동률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률. 자,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아까 울릉도 많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절반 가까이. 그러면, 아, 대전 파이팅2님 거의 중간 점수로 감. 오늘도 커피는 없고, 땡방 퀴즈로 크크. 그 마지막 문제, 요 마지막 문제 맞추면 여기서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요. 10분, 그러니까 10위까지 쿠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잘 맞추셔도 됩니다. 이번은 맞춘 분 중에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땡그리님, 저는 커모님에게 양보하는 걸로. 유유? 커모님한테? 왜 커모님한테 양보를 하실까요? 네, 두 분이 아시는 분 같아요. 같은 비용으로 일주일 울릉도 여행을 한다면 항공기 타고 가서 민박을 할 거냐? 일주일 동안 한 7시간 걸리겠지만 배 타고 가서 호텔에서 묻겠냐,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자, 문제 갑니다. 동요 게임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일주일 울릉도 여행을 한다면 항공기, 민박, 배, 호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저는 이게 배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배 타고 가는 거 7시간 걸리지만 배 타러 가는 것도 7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호텔에도 묵고 그 경치가 좋은데 호텔이 많잖아요. 고급 호텔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2번에 50%, 대전 화이팅2님. 대전 화이팅2님 한국 민박에 38%, 자자자님이 2번에 50% 이렇게 하셨군요. 38%. 자, 어떤 분이 맞으실지 궁금합니다. 표 드리겠습니다. 100% 입력을 다 하셨고요. 한국 민박에 38%냐, 2번에 50%냐, 2번 42% 땡그리님, 2번에 42%. 그 잠자리냐, 편하게 가는 거냐? 뭐 이거예요. 자자자님, 동이율은 하나 틀려면 순위권도 나가리. 자, 이거 공개하기 전에 제가 예고를 할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는, 아니, 이번 오늘 방송 이후에 하는 모든 방송은 동이율 게임 채점 방식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이율 게임이 지금은 최소 50% 점수를 줬거든요. 이제 최소 점수가 25%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이율 하나 틀려도 피크를 여러 번 치면, 예, 살아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룰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이율이 정답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50%는 받았는데 앞으로는 정답 범위 안에 들어가면 25%의 점수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가 룰을 좀 바꿔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경과를 보도록 하시죠. 자,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여기 정답자 중에 두분 추첨이 있습니다. 답변은요? 비행기 타고 가서 민박이 27.1%, 배 타고 가서 호텔에서 묵는다 72.9%입니다. 압도적으로 호텔 배 타고 가서라도 호텔에서 묵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웨이님, 대박이네. 어? 잘 맞추셨나요? 잔디님, 추첨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해도 끝까지 희망이 있어서 좋네요. 망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룰을 바꿀 거거든요. 앞으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도록 하고요. 커피 쿠폰은 또 다른 선물을 저희가 협찬을 좀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선물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룰을 바꾸면 바꾼 뒤로 알려드릴게요. 마이웨이님, 아니요, 처참히 망했네요. 대전 파이팅 투님, 데이데이 짱? 마지막 문제는 500점 어떨까요? 막판 역전 기회. 아, 그럴까요? 아, 그거 말고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트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잖아요. 그 하트로 배팅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 3개 걸면 100% 더 주는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배팅을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초대를 하신 분들이 약간 유리하게 그런 배팅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킴스테이님 19.9% 차이. 와,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150점 얻으시는 거예요. 대전 화이팅트님 11% 차이. 마지막. 예, 마지막이.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됐고요.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래도 항공기 좀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게 조금 있으시고요. 여기 운전해서 가려면 되게 힘든데, 포항까지. 그렇죠? 포항 경유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서울에서, 김포에서도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보고요. 채점하고, 점수 드리고, 경품을 두 분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추첨했고요. 했으니까 경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자, 보여드립니다. 커피 쿠폰 두 분, 땡기지 축하드립니다. 시리남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최종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순위 오늘의 순위는요. 시리남자님, 우와, 축하드립니다. 시리남자님. 자, 오늘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오늘 10위까지 드리기로 했어요. 마른 무늬까지 드리고요. 짜가쑥이님, 한박따라준님, 냉장고 맛있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테리님, 구수환님, 사과드려요님, 예, 축하드립니다. 딱 1000점을 찍어서 4등을 하셨고요. 3위는 말랑복수님, 오, 축하드립니다. 1010. 와. 우후님, 또 상위권에 들어가셨어요. 1077님, 수다수원님 1078점, 1078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글도 남겨주시고, 좀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거기에 소감 같은 거 올려주시면 더 이렇게 또 친근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쓰기 됐으니까 많은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상금이나 이렇게 또, 이게 게임 룰 같은 거 조금씩 바꾸고 할 테니까, 새롭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우님이나 말랑복수님이나 수다수원님, 아마 하시면서 안 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매번 나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땡방 라이브 MC 땡방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8시에 이렇게 뵙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목요일 날 초대 손님을 서울에서 제가 초대를 할수 있으면 예고 없이 8시에 제가 번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